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양력으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 또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제 운세를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의상을 좀 바꿔봤는데 가까운 시장에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샀어요. 샀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다른 옷을 못 입을 것 같아요. 주로 붉은색 계열을 좀 입고 싶었는데요. 이쪽 이 옷 자체가 회색 계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제가 입고 싶은 옷 위주로 찾아볼 예정인데 날씨가 좀 더워졌죠. 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5일부터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온 거 이미 아실 거예요. 특히 이번 5월달 개사월 운세 영상 굉장히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래서 각 주간별 일간 요거 지금 일간별로 운세 시작하기 전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 5월 5일이라고 하는 날짜 그리고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돼서 이제 개사월로 월 자체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속도 자체가 임수처럼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진월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개사월 때는 제 생각에는 이 개사라는 속에 이 특히 사화 물론 개수의 이 글자도 있겠습니다만 경금이 이제 이 사화 속에 임재되어 있고 숨어 있고 그리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이 개수랑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계산이 맞다면 이제 5월 5일부터 6월 초까지 해서 이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특히 천재지변들 일어날 예정이 있을 것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천재지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개사월부터 진행상이 조금 더 촉진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무토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꼭 알고 저희가 각 일간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 출처는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출처가 나와 있고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는 관법이에요.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것은 안 맞는 게 정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맞다고 해서 또 소름돋아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오늘 조심해야 될 건 이거구나 내일은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요 정도로 그냥 날씨를 드는 것처럼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일간인 갑목부터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갑목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자, 5월 5일이 입하라고 하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된 달이 개사월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이 에너지는 천간에 예, 무토라고 하는 편재가 계속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로 인해서 갑목분들은 상당히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고 또 성급해질 수 있어요. 자, 3일씩 끊어서 또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로 직장에서, 그러니까 사업장이죠. 직장, 사업 이런 부분에서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하셔야 되는 업무가, 업무 분야 자체가 좀 더 늘어납니다. 증가가 될 수가 있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커리어에 좀 더 도움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제 5월 4일입니다. 이 화요일 임자일도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한 분들은 사실 이날은 좋은 날은 아니에요. 천간지지 모두 편인 정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돕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만들기에는 운 자체가 임으로써 치우쳐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길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개인 사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날 뭐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큰 자리를 마련하셨다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터질 수가 있고 뭔가 이제 대가성으로서 그 인연을 데리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날 말고 다른 날로 미루십시오. 중요한 날짜들은 개인적인 일이든 기업의 어떤 조직적인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치우쳐져 있다는 의미는 또 뭐냐면 이 자에 속성되어 있는데 왜곡을 시키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는 화요일 내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판단을 왜 이날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늘 꼼꼼하게 하셨던 분이 뭐 하나 틀렸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하나 그냥 흘려서 봤다던가 아니면 FM제로 처리하셨던 일을 그날만큼은 누군가의 간섭으로 인해서 내가 해왔던 업무 스타일이 아닌 다른 걸로 하셔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이러합니다.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실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팀업이나 협업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단독으로 일을 진행하십시오. 협업이나 팀플로 일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제 5월 5일 개사월로 들어가는 입하절기가 들어온 개축일을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5월 5일 이날은요. 갑목일간 분들께서 조금 느리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급해질 수가 있고 특히나 이 개수의 환경으로 해서 자신감이 지나치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내 명분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실수 또는 실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요일에 또 이날 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다른 건 아니고 말실수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5월 6일도 보겠습니다. 갑인 일인데 천간지지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요. 걸럭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순조로운데 경쟁관계에 있는 분들, 아주 치열한 경쟁상태에서 1분 1초를 다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배팅을 걸어야 된다거나 순간순간 남을 다른 사람을 이기고 밟고 올라서야 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은 6일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5월 7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묘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겁재의 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제왕지의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주 크게
경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6일에 실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7일에 경쟁할 수 있는 운이 올라가고요.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고 아마도 승부에 머물 것일 거예요. 집중도 잘 되실 것 같고 이 6일, 7일 모두 그러한데 6일이 좀 더 순조롭고 7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크게 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리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일, 9일도 살펴볼 텐데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이 병화의 작용으로 인해서 간목일간 분들께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친절함을 또 느낄 수가 있고 배려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일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9일 정사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리고 간목일간 분들께서는 병화의 이 정사의 이 사화라고 하는 이 환경 글자로 인해서 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이날은 또 일진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구속되는 거.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어디 잘못해서 그 구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박을 당할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아침에는 자유롭게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정처 없이 떠도시다가 여행을 가신다거나 인터넷상의 어떤 뭐 게임을 즐기신다거나 그렇게 자유롭게 일을 하시다가도 마지막 마무리 해가 이제 지기 시작했을 때는 밥 먹어라 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집에 딱 들어가시는 거죠. 그것과 같은 형태인데 비유를 굳이 들었습니다만 9일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처음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어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나서 굉장히 쇼핑도 하시고 뭔가 이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을 때는 그 돈을 갑자기 다 메꿔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일에는 가급적이면 계획성 있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 행선지를 가실 때는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예고를 하고 가십시오. 반드시 공지하시고 예고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해야 9일에는 대탈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께 저 9일에 그런 형태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9일 일요일에 부모님이라면은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체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크게 살펴보았을 때 느리게 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느리게 신중하게. 근데 막 성급하게 내 감정대로 계속 가려고 하신다면 간목일간 분들은 중간중간에 방해 작업이나 방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또 제 주관 운세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5월 5일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개사월로 바뀌고 여름이 들어와요. 명리적으로 그래서 더워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무토라고 하는 이 정제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쓸 텐데 이 무토 기간이 힘을 쓰게 되면은 을목일간 분들께는 어떠한 명리적인 작용이 있냐면
환경적으로 이 을목에게 모토가 큰 벌판을 마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요. 힘이 덜 들고요. 그리고 뭐 다사다난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 제운 해석과 떨어지는 상황이다. 왜 하나도 안 맞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을목을 꽃 피우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어쨌든 간에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조금 고달플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남성분들보다는 좀 고달프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번 한주 동안 무토에서 작용으로 인해서 던져주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일씩 끊어서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신의 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의 에너지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으로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연인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남자분들께 있어서는 저편관이 자식입니다. 이렇게 남편, 애인, 자식 이런 분들의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삶에 대한 명분, 또 실천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사기 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생각은 굉장히 깊어져요. 공부를 하신다거나 어떤 자기 개발을 하신다거나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신다거나 오늘은 머리를 좀 비우고 싶어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 정리하시고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자, 이제 5월 4일 임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이날 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증명서를 낸다거나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고, 또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는 날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만큼 경청하게 되는 날이에요. 또 어떤 기관에 가셔서 서류 발급을 하시게 될수 있거든요. 서류 발급이라고 한다면 뭐 진단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뭐 입금 내용이라든가 뭐 통신사에 가셔서 어떤 통화 기록을 요청하신다거나 경찰서에 뭔가를 내신다거나 그런 서류를 발급받는 일들, 문서 형태로 받는 것들이 이날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5월 5일도 보겠습니다. 입파가 들어온 날이고 개축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에요. 이날 실제로 계약을 하시게 될수 있고, 그리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일로서는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갈무리하고 마무리한다는 거죠. 이제 5월 6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 천간 지지에 같은 형태의 에너지인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가까운 사람, 뭐 친구, 지인, 상사,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고 속상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날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무리한 태도 때문에 본인이 속상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럼 이제 5월 7일도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 천간지지에 비견이 모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에요. 자존심 프라이드가 강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날 전날과 달라요. 상황 자체가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100% 제대로 된 어떤 대가 보상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기분은 좋아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럼 이제 5월 8일도 볼까요? 이날은 병진일이에요. 병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적을게요.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예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평소보다 이날 이 5월 7일보다 이날이 좀더 자존심은 세져요. 좀더 강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도 강해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건방지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업계에, 어떤 업계에 계시냐에 따라서.
요건 이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이제 5월 9일입니다. 정사일이고,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도우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목욕지. 식신의 영향 때문에 좋아하는 어떤 일, 좋아하는 대상이나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호감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진짜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손대고 일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은 상당히 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가지 막 버리지 마시고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러면서 다 막 펼쳐놓을 수가 있거든요. 뭔가 해봐야지. 오늘은 뭔가 만들어 봐야지. 오늘은 뭐 유튜브 개인 방송 한번 찍어볼까. 오늘은 뭐 인스타 라방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막 펼쳐지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5월 9일 일요일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지금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이것저것 진짜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주초보다는 주중이 낫고 주말로 흘러갈수록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인에게 활동에 대한 그 대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번 주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주 운세 때 뵙도록 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5일 기준으로 입하 절기가 들어와서 계사월로 바뀌는 시점이 이렇게 생기고 이번 주 중 모두 모토라고 하는 식신이 힘을 쓰는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식신 활동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신다거나 큰 이동, 주로 이제 이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취직도 되겠죠. 취직 활동, 구직 활동, 현재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피드백 계속 보고 있는데 주시는 댓글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봤을 때 취직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일을 크게 휴식을 하고 계시는데 휴직기가 끝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계사월을 기점으로 해서 외부의 연락을 받게 되실 확률이 높고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신의 일이 들어오는 이 5월 3일의 운도 볼 텐데요.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재성이 들어와서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 분들께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 됩니다. 재성이 들어왔는데 본인의 환경이 지지로 편관이 들어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일진이 작용이 될 거냐면은 우선 해라는 것은 이 천일기인의 역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방향전환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걸어왔던 길, 즉 전문 분야를 바꾸는 일도 생깁니다. 전문 분야를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전을 그 공급을 해주는 업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고 있는 분야, 하고 있는 일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부서 이동을 하신다거나 내가 다루고 있는 상품이 바뀐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4일입니다. 임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바로 화요일의 오인데요. 이날은 일이나 또는 사업이나 또는 이제 직장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슈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 의지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한다는 뜻이고 또한 본인에게 있어서는 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칭찬이 들어올 수 있겠죠.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은 칭찬 또는 어떤 평가가 올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5일을 보겠습니다. 입하가 이제 절기로 들어왔고 가정에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달로 전환이 되었죠. 개축일인데 이날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주로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역시 이제 이 개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굳이 말씀드려요.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다 주고 양보를 해주고 또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미뤄졌던 일들이 결정이 나고 승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 5월 5일에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해서 나에게 그냥 배정이 된 일인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날이에요. 이제 5월 6일입니다. 목요일 갑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 지지에 들어온 이 에너지의 형태가 편인 에너지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장생지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거래나 약속 또는 윗사람들 상사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이라던가 하는 일들, 문서운들, 학업이라던가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없었던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공무원분이 이 운세를 보신다 그러면 이 5월 6일에 바로 이 조직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새로운 분이 오실 수 있어요. 새로운 수장이 또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새로운 규범이 확립이 되고 또 우리가 새로 익혀야 되는 어떤 교과 과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월 7일 음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에 정인의 형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목욕지 환경으로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건 아니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어떤 약속들, 구매, 또 계약, 약속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백하게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꼼꼼하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수 있는 즉 내가 놓칠 수 있는 일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 7일에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5월 7일에 계약을 잘못하시거나 뭔가 봐야 되는 약관 같은 것을 그냥 흘려서 보시게 될 경우 이후 어떤 날에 지정이 됐을 때 이 5월 7일에 함부로 하시거나 그냥 간과했던 일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번 주 자체가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좀 언급을 드리자면 새로운 환경도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5월 7일은 좀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신 없으면 전문가분과 함께 좀 의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5월 8일입니다.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에너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에요.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께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가족이나 또는 친구, 지인, 아주 가까운 분들이죠. 이 가까운 분들과의 대화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누군가한테 내가 상처를 준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개입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을 뭔가 교정하려고 하는 형태의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기분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말이나 태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구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구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화나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건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5월 9일은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역시 지인이나 같이 일하시는 동료, 이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사람이라고 하는 집착에 또 치중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토요일보다는 덜합니다. 간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덜하고, 다만 9일은 점수를 높이 사기는 좀 힘들고요. 하시는 일은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적인 또 사업적인 일에서는 상당히 결과가 괜찮습니다. 8일, 9일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시는 건 토요일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동료에게 그러던 친구에게 그러던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병활관 분들 오늘 또 살펴보았는데 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주 좋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역학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여기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5월 5일에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다른 개사월이라고 하는 이제 뜨거운 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모토라고 하는 이 상관의 일 때문에 정화분들께서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변동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변동수가 기분 나쁜 변동수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 상관의 에너지로 인해서, 물론 개사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흐름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5월달 운세는 꼭 이제 클릭해서 자세하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능력을 기꺼이 던져주는 형태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는. 그럼 3일씩 끊어서 지금 보자면 신의 일이 들어오는 이 5월 3일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자, 태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월요일부터 들어오고 또 이날부터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월요일이 아니면은 화요일이라도 그래요. 화요일이 이제 절지 환경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아무래도 이날이 아니면 이날. 근데 화요일이 좀 더 강해요. 아무 일이나 던져지는 건 아니고 5월 3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새로운 일이 던져질 수도 있고 이제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가족과 관련된 혼자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내가 속한 조직과 관련된 긍정적인 일들, 긍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매출이 상승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5월 4일도 이제 임자일이라고 해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편관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주로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또 남자분들은 자식과 관련해서 이분들께서 시작은 거창한데 끝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넘어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공과금 내는 일부터 해서 집안의 대소사, 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싫어서 그냥 팽개친 일들, 그냥 버린 일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넘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5월 4일에 넘어오거나 5월 3일에 넘어오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신다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로. 월요일에 들어오면 완전 땡큐고요. 화요일에 들어온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5월 5일 개축일 또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래서 이 임묘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 정리하시는 업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선뜻 내키진 않는 업무지만 결산을 하시고 총정리하시고 총합을 구하게 되는 일들을 5월 5일에 하시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겠죠. 그럼 5월 6일도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 천간지대에 같은 에너지 형태로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사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학업이나 계약 업무라든가 발주 업무를 하시는 프리랜서 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괄목할 만한 성사는 없어요. 거의 한두 건? 아니면 한두 건도 아니라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던 일 자체도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창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일,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문의를 하신다거나 힘만 빼는 시간을 드리고 실제로 어떤 계약 성사라든가 그런 등록 과정 절차까지는 가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일을 보겠습니다. 5월 7일 을묘일이고 천간지지에 같은 에너지 형태로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필이면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양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에서도 불리합니다. 경쟁에서는 불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보를 해서 주는 날이고, 이제 8일 보겠습니다. 병진일이라서 천간 에너지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 에너지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환경지로는 이제 정화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실제 마음이 막 슬프고 외롭고 기대고 싶고 이런 주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들어옵니다. 본인을 걱정해주는 어떤 안보 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약속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화일관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살펴봐주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정사일이 들어오는 5월 9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주변에 사소하게 작게는 이제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접촉사고라던가 주변에 뭐 작업하시다가 낙하 현상을 겪으신다거나 이렇게 다치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작게는 부상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항상 멀리 떨어져서 지내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참 챙겨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쭉 정화일관 분들 운세 흐름을 보았을 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초에 들어와요. 변화 변동수가 주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5월 첫째 주 안으로 이런 변화 변동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정화일관 분들 사랑합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항상 좋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를 하셔야만 운은 좋은 형태로, 또 나쁜 것은 피해가는 형태로 운을 보내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전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5월 5일 기준으로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더워지고요. 개사월로 곧 바뀌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힘을 쓰는 것은 바로 비견이라고 하는 이 무토가 천간에서 계속 힘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성에 있어서는 좀 지지부진해지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 환경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3일씩 끊어서 먼저 볼 텐데, 신의 일이 들어오는 5월 3일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죠. 그렇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신의 일이니까 편재가 되고, 그리고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 하시는 일에 특히 이제 이런 생계, 먹고 사는 부분, 매출, 또 실적, 이런 것들에 상당한 또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는. 혹은 어떤 큰 방해 작업이 있을 수가 있고, 타격을 입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단어가 조금 공격적인데, 요 단어 말고 또 제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보시는 무토일관 분들이 학생이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학업, 전공이 A에서 B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었던 일 하나가 종료가 되고 다른 일로 강제로 바뀔 수가 있는 날이고요.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와 관련된 게 이 상관운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가 바이올린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바이올린 말고 전혀 다른 체육활동으로 하고 있는 공부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변경운이 이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은 임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태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럼 이날 일진으로는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기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려고 하고 또 하고 계신 어떤 금전 활동에 있어서 희망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투자에서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수요일 개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양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무토일관 분들 수요일에는 화요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좋은 일은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형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에는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슈가 주로 어떤 기관에 금액에 대한 신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문 기관에 어떤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계속 하루의 운들이 흘러갈 수 있어요. 뭐 준비해야 될 서류도 있고 또 뭐 법적인 일을 알아본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적입니다. 이 일들은 아주 활동적인 일은 못 되고 모두 정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처리하시는 일들이에요. 뭐 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낸다거나 제출을 한다거나 학교 기관에 그동안의 어떤 입금 내역들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내시는 걸로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제 5월 6일 갑인일도 보겠습니다. 천간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들이 모두 편관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관 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요. 본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기운들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소속이 된다거나 어디에 이제 입사라든가 입단의 형태로 들어가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즉 쉬고 계신 분들은 취업의 형태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날이 될 수가 있고 이날 자체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다지 하고 싶은 100% 하고 싶지 않고 뭐 만족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거의 반강제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은 의무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이제 5월 7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지지로 들어온 에너지 형태가 되고요.
목욕지 환경에 모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분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조직을 떠나서 독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나가신다거나 또 본사를 떠나서 어떤 지사로 이동하시게 되는 이동의 운이 있습니다. 이동되고 분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신다거나 목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금요일에는 어디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운이죠. 이제 5월 8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관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좀 이른 계약을 하시거나 이른 약속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날 하시게 되는 약속이나 계약의 형태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형태라던가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계약의 형태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5월 9일 정사일도 살펴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이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오히려 5월 8일에 맺어야 되는 계약은 5월 9일로 하루 늦춰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요일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날은 불안정성이라고 했잖아요. 하시게 되는 일 자체가. 근데 이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단 하루 차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 차임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에 있는 일들이 본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뭐 계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는 9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무토일관 분들 전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인에게 키가 있다기보다는 외부 사람들과 외부에서 본인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마음 잡수시고 활동하시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역시 5월 5일 이파라고 하는 더워지는 계사월로 진입하는 절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주 동안은 계속 주중에 활동하는 이 겁재 무토의 에너지 활동으로 인해서 덤벙거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덤벙덤벙. 그러니까 절대로 서둘러서 일 진행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들로 인해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생각들로 인해서 돌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며칠 전에 겪었거든요. 신분증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저희 기토일관 분들 이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날짜를 또 끊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끊어서 그첫 번째 날짜 우선 신해일이 들어온 월요일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 에너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자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쳐다볼 때는 이 식신은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적인 능력,
이제 식신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능력들인데, 저 어떤 사업이라던가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나 괜찮은 소식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소식들이 어떤 걸까요?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자식에 관련된 일로서는 어떤 표창을 받는다거나, 또 학업에서 굉장히 괜찮은 또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죠.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화요일도 방향전환이 생길 수 있는 날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입니다. 그리고 기토일관 분들께서는 이 절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가 되시기 때문에, 특히 어떤 금전 또는 어떤 이성들과 관련된 방향전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활동에 있어서도 방향전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내가 주중에 어디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 방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향전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기존의 관계에서 이성과 이별을 하신다거나, 여기 아래에 줘볼까요? 여백이 없어서. 이별을 하시고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5월 5일 이 입하절기를 통해서 계사월로 바뀌게 되실 건데, 이날 하루는 개축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들어왔죠. 그래서 천간에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바로 비견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시기 상당히 괜찮은 하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체적인 활동에서는 화요일에 방향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편재, 이 편재 에너지와 비견 에너지가 들어온 이 수요일의 일지는 우선은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모셔야 되는 분들, 뭐 육친 관계에서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겠고, 또 합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윗 어르신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르신들, 본인의 활동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또 활약들,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주춤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춤한다는 것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실 거고요. 다만 공부를 하신다거나, 혹은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니까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또 저처럼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일이 아니라 집 안에서 하시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많이 생긴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제 5월 6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도 역시 정관입니다. 그리고 기토일관 분들께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활동이, 신체 에너지 활동들이 되도록이면 본인 혼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즉 자수성가처럼 본인만의 힘으로 온전하게 100% 이루어야 되는 날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어떤 보조활동을 바라기에는 어려운 날로, 어려운 날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5월 7일이죠. 을묘일로 또 살펴볼 텐데, 천간, 지지 모두 편관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직장 관련해서 사업, 또 직장, 남자분들은 자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정관, 편관 모두 다. 근데 6월 6일, 7일 모두 남자분들은 자식 관련해서는 그다지 좋은 날들은 아니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에 관련해서도 여성분은 또 이게 또 남편의 에너지도 돼요. 이 남편의 에너지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 날,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들어오는 일보다는 나가는 일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중 계속 보게 되면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나 이런 소식이 월요일
보다는 전부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8일 9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병진일은 천간 에너지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주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 혹은 그냥 본인이 주중 활동을 쉬고 이제 토요일 휴일로 보내신다라고 하실 때 문서라든가 또는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도움받을 일,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 되는 일들 생기고요. 이제 9일이죠. 5월 9일. 이 5월 9일의 정사일은 천간에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인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도 마찬가지 하지만 다른 것은 바로 사오미로 시작하는 이 사가 결국은 사유축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즉 토요일과 일요일은 명백하게 갈리는데 토요일은 문서나 약속 등이 나를 도와주는 형태로 도움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본다면 이 일요일에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문서의 형태는 아니에요. 원하는 문서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외부에서 결정된 해외라던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내 의사는 생각하지 않고 학원 등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거나 그리고 그 문서로 인해서 기토일관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로 이동이 되시는 형태 뭐 학교를 경하시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결정되는 것들은 모두 외부 사람들이 나의 행방을 결정하고 매듭을 짓게 되는 형태로 이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운을 또 살펴보게 되자면 기토일관 분들은 주초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이제 주중 주말로 흘러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운을 맡기게 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기토일관 분들 또 응원 열심히 드릴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30%만 참고하시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검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에 개사월로 바뀌는 입하라고 하는 이 여름의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모토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금일관 분들께는 전체적으로는 방해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한 주간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3일씩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날이죠. 신의 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경검일관 분들께는 이 해자축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적으로는 불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병지 환경인데 신체적으로는 불리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정신적인 활동 또 지적 활동 하시기에 또 학업 하시기에는 유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신체 활동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리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겁재의 이 신금이 들어온 이 첫째 날 5월 3일에 일진도 지금 살펴보게 되자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 또 가족 친구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뭐 봉사라든가 어떤 재능 기부 또는 꼭 이런 형태뿐만이 아니라 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주는 것이 좀 더 많은 하루가 돼요.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팀 인원들이 모두 쩔쩔매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전산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주 해외에서 어떤 물건이 빨리 조달이 돼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 경건민간분들이 모두 이제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래서 이날은 본인이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해결사가 되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제 임자일 5월 4일도 보겠습니다. 임자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리고 경거밀관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요. 그냥 일진입니다. 일진. 일진으로 봤을 때 도움을 받는다거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운은 떨어집니다. 원조라고 썼는데 제가 흘려적어서 다시 적었고요. 혼자서 오롯하게 다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거나 또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떨어질 수가 있고 아주 정교한 세밀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만 떨어진다는 것이지 뭐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계속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이 스태미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체력은 계속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되도록 드시는 거 잘 드셔주시고 그리고 오늘 좀 몸이 좀 많이 무리가 갈 것 같다 하시면 야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식신상관이 자식운도 되거든요. 그래서 5월 4일 이 화요일에는 자식과 관련해서 실망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살펴봤고요. 이제 5월 5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입하가 들어옵니다. 저희 명리적으로는 입하가 들어오고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의 기준이고요. 개축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이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일을 하시는 사업가, 특히 직장인 분들도 많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사업가, 직장인, 본인이 주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기존의 활동들을 마무리하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실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또 결산하시고 또 예전의 일들을 들여다봐야 하는 일들도 생기고 이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하 직원들과 관련된 어떤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5월 6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갑인일입니다. 갑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도 바로 편재입니다. 위아래 모두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양자태기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것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B로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5월 6일에 결정하시는 일이 상당히 장기간의 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날 매매운을 만약에 뭐 손을 대게 되셨다. 어떤 매매를 판매를 하시게 되거나 매도권 아니면 주식에 드디어 입문을 하시게 된다거나 또는 외국으로 내가 눈을 돌려서 거기를 이제 계약을 맺게 돼서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하시는 아티스트가 되신다거나 그래서 이 5월 6일에 만나시는 분과는 상당히 오랜 인연을 이어갈 수가 있고 이날 내게 발을 담그게 되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몇 개월짜리 단기 일이 아니라 몇 년씩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5월 7일입니다. 이제 을묘일도 볼 텐데 천간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모두 정재입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경거밀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이에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수익. 수익이라는 말 그대로 매출이에요. 매출, 수익,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들도 큰 업적을, 큰 일을 또 낼 수가 있어요. 큰 수익들. 다른 사람이 분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혼자 독단으로 수익을 취하시는 겁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거. 나에게 어떤 일이 들어오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계약이 들어오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금전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것 위주로 5월 7일에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중에 크게 나쁜 말은 없었잖아요.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8일입니다. 병진일이 들어왔어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평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수동적인 일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날 이 병화의 운, 병화의 글자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인데,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의뢰,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약속, 하고 싶지 않은 제의,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소개로 특히 들어올 확률도 높고요. 근데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는 뭐 전체 사람들의 어떤 표결로 이루어진다거나, 나는 그 당 활동을 하기 싫은데 라면서 정치적인 입문을 하시게 된다거나, 어떤 담보성 약속을 받고 내가 나중에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고정적으로 마치 약정의 형태처럼 해야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탐탁지 않은 일이지만 수락을 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5월 8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원치 않는 조직에 귀속이 되신다거나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8일은 좀 우울하실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자, 이제 5월 9일입니다. 정사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데 5월 9일도 실속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다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동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날은 습관을 고쳐야 되는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는 거의 강요에 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어떤 사과를 요청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해명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8일, 9일 양쪽 다 SNS 활동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SNS 딴 건 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유튜버라든가 이런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8일, 9일에는 상당히 그런 방송이나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초보다는 주말로 향해 갈수록 방해 작업이 좀 더 많아질 확률이 높고요. 특히 그 운이 이제 집중되는 것은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말로 가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본인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신다면 좋은 운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거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주간 운세 때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았고요. 자, 이번 주 5월 5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5일에 이제 이파라고 하는 여름으로 가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개사월이라고 하는 달이 진행이 되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모토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어떤 고비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나 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들 자체의 외부의 인력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신의 일이 들어오는 이 월요일, 5월 3일 운은 간단하게 그냥 봤을 때 우선 그 일간과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 환경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욕지 환경에 이 신금일관 분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실제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단절되는 흐름이 있어요. 나를 차단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인맥 중에서 나랑 멀리 떨어지는 사람,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이제 나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인연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가까운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또 5월 4일에 오늘 또 보게 되는데, 임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글자가 조금 삐뚤어졌죠? 자, 다시 좀 적어드릴게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흐름이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업무적인 커리어에서는 승진에 도움될 만한 아주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포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수주를 본인의 명의로 발주를 넣게 되신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날 아주 좋은 날로 해석이 됩니다. 또 5월 5일 우리가 입화가 들어온 이날은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 같은 경우는 편인이 들어온 날인데 머리카락 자꾸 입에 들어가네요. 양지 환경에 이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손대는 일이 실제로 그 전과는 다르게 안정화되는 날이고 또 신중해지고요. 여느 날보다 꼼꼼해지고 신중해지고 본인의 그런 일적인 활동성들을 굉장히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이날도 아주 좋아요. 이제 5월 6일 갑인일 보겠습니다. 천간 지지에 모두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죠. 정제 에너지가 이게 똑같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태지 환경에 이 신금일관 분들이 놓이시는 날인데, 실제로 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돈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뭐냐면, 큰 돈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만큼 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데 이 거절을 하는 게 다른 때 같으면 별말이 없다가도 다른 사람들, 즉 주변의 원성이 자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좀 유동성 있게 잘 하셔야 되겠죠, 처신은. 거절을 했을 때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날은 잘못하면 평판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거, 거절하면 안 될 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운대로 가신다면 거절을 할 것을 이날은 되도록이면 일단 오케이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이제 7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 천간지지에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입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그 나에게 금전을 주는 수입처가 생기거나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방향전환을 또 하실 수 있는 날이겠죠. 거래에 대해서. 이제 8일입니다. 병진일이고요. 토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 에너지이죠. 갖고 있었던 사람, 내가 데리고 있던 또 관리하고 있던 내가 소속사 사장이다. 그럼 이제 뭐 연예인, 방송인 이런 아티스트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고 또 가치 하락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가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거고 관리 중인 사람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치도 하락할 수 있고 부동산 또 집값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일도 보겠습니다. 정사일이네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 되죠. 8일이 임묘지 환경이라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앞에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지 환경, 이 발음 그대로 신금일관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으신 날인데 생각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그만한 또 육체적인 활동성 자체는 떨어집니다.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할 수 있어요. 1월 같은 경우는 미리 선약되어 있던 것들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예정되어 있던 어떤 그 일의 순서들도 전부 이제 다시 다음 주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인 거죠. 다만 정신적인 활동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날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신다거나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러 가볍게 어디 등산을 좀 다녀오신다거나 집에서 어떤 인터넷으로 그런 자산의 정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그런 수동적이고 정적인 활동을 하시기에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외부로부터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적절한 서포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뭔가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활동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금일관 분들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수동적인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긍정적으로 마음 잡수실수록 나쁜 일들은 비껴가고 좋은 일들을 좀 더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이 운이기 때문에 제 운세방송 계속 즐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우선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개사월로 바뀌는 시점이 들어오고요. 더워집니다. 이파라는 절기 때문에 이제 사오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워지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모두 모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편관의 형태로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일, 또 점검하시게 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3일씩 끊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첫 번째 날이 신의 일입니다. 5월 3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요. 이날은 구매하시는 물건들도 굉장히 자신에게 딱 적합한 상품을 고르실 수가 있는 날이고 또 이날 들어오는 계약이라던가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이라던가 또 모든 일적인 부분들이 순조롭습니다. 실제로 순조롭고 잘 풀려요. 본인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맡고 있는 팀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조차도 자주 집중력이 좋은 하루가 되고요. 이제 5월 4일 임자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날 일지는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좀 묻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묻혀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또 강하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양보하시는 흐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5월 5일 개사월에 이제 진행되는 개축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아, 정관이죠. 정관이죠. 축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겁재 정관이 들어온 이날은 바로 긍정적인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겁재 개수 오행으로 인한 그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또 위축되어 있는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쵸. 도움의 형태로 크게 들어와요. 더군다나 그 새벽부터 들어오는 이 운 자체가 이제 개사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오미를 이제 흘러갈 거지만 이 사는 사유축으로서 본인을 도와주는 인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의 형태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이날은 5월 5일은 아침부터 출근을 했더니 쩔쩔매고 있는 본인에게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준다거나 커피 한 잔 누가 사준다거나 그런 가만히 있어도 먹을 복이 좀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제 그러면 5월 6일 더 보겠습니다. 갑인일인데
천간지지에 지금 보시면 식신이 이렇게 에너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지환경에 임술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에요. 지금 녹화 시간이 이제 밤 10시 반 넘어가서 살짝 좀 졸리기 시작했는데 좀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 임술간 입장에서 이렇게 그 편관의 모토 환경 중에서 이렇게 식신이 힘을 쓴다는 것에서 제가 착안을 해보면 이 순간 또 병화라고 하는 재성이 또 지금 숨어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개를 드는 거니까 이제 근질근질하는 거죠. 근질근질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고 또 일반적인 임술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소화제를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컨디션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점점 떨어져요. 이날이 이제 최고 떨어지는 날이 되실 거예요. 최고 떨어지는데 이날부터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되기 직전부터 이 목요일부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시고 오늘 하루면은 내가 해줄 수 있겠다는 것도 좀 쪼개서 이틀 이렇게 분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느리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이 사람이 바로 선다 라고 하는 이 글자가 속에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이게 저도 좀 자세가 좀 잘 나빠진데 거북목이신 분들은 특히 저 갑인일에 꼿꼿하게 앉아서 물을 한 잔 탁 섭취를 하시고 목요일부터요. 식사를 하실 때 웬만하면은 물 섭취를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운적으로 개운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물이 이제 점점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7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이 천간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에 아이와 관련해서 좀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 관련해서 아이가 내게 감추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 성적이 났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화가 잘 안 된다거나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 관계에서도 대화의 부재이거나 대화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까지 집중을 하게 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이 묘의 속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되도록 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알기 싫은 부분조차 나에게 데이터가 쓸데없이 넘어와서 탁한 대화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금요일에는 솔직한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5월 8일 토요일 병진일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 드렸듯이 이날은 임술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활동성 자체가 정체가 되고 약속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얘기냐면 아침에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시간이 11시나 뭐 1시 이렇게 정각에 만나기로 했던 어떤 미팅 약속이 있다 그러면 거의 뭐 5분 전, 10분 전에 갑자기 그쪽에서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8일 같은 경우에는 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이 글자는 본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글자 같은 경우는 이 신금은 바로 정인이기 때문에 약속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날 진이래. 주로 미팅, 약속, 이게 신자진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받겠네요. 내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소한다는 거죠.
이제 5월 9일도 볼까요?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 에너지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정화가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 속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글자인 경검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크게 바뀔 수가 있고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이 9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보호자와 이별을 크게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 학생분이신데 이 운세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9일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본인이 나와서 기숙사로 이동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이사를 나가신다거나 원룸을 구해서 나가신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이동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운을 쫙 살펴봤을 때 임술관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도움이 실제로 커지고 이성적으로 일처리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돌발 행동들이 나와서 본인이 당황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몇 군데 생겨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일을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거나 돌아보셔야 된다거나 또 생각을 다르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운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적겠습니다. 5월 5일에 입하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더워지는데 개사월이 시작됩니다. 5월 운세 보고 싶으신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모토라고 하는 이 정관이, 정관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게 됩니다. 정관 에너지가 힘을 쓰기 때문에 연초부터 새로운 시작을 굵직하게 시작하셨던 개수분들은 실제로 이번 계속 지금 얼마 전부터 큰 일을 성사시키고 계신 중일 거예요. 뭔가 이제 진짜 확실한 결과물을 지기 위해서 하실 건데 3일씩 끊어서 이번 한 주간 스피드하게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5월 3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실제로 계속 밀어붙이고 또 추진을 하시게 될 거고 이 지금 진행 중이신 일 자체를 그리고 이 과정을 그 정식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서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서 이렇게 진행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필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5월 4일 임자일 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에 우선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이거든요.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주변 사람들과 협동, 협업을 잘 하시게 되어서 실제로 화요일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만드시게 될 것이고 좋은 실적을 얻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개사일, 이 개축일 당일은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예요.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이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 놓이시는 날인데 확률이 아니라 놓이시는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가정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도 신중하셔야 되고 태도도 불분명한 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날 사소한 구설에 휩쓸 수가 있고 또 사소한 말다툼이나 그런 다툼에 쌓일 수가 있어요.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간에 이날 일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필요없는 일은 나서지 마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헐뜯거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5월 6일 갑인일은 천간지지에 모두 상관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에요. 상관에너지가 그리고 환경으로는 이 목욕지 환경에
개수일 간부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외부 활동을 이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감추어야 될 만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감추어야 될 만한 비밀은 뭐냐면 떳떳하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일들, 너와 나만이 알아야 되는 일들,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개술감부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명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5월 7일 을묘일은 천간지지의 식신이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가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 환경에 개술감부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정성을 갖추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가 연달아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날 핸드폰에 계속 어떤 뭐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전화 연락이 꽂히는 분들도 계시고, 평상시 본인이 받아보지 못했던 거래처가 이어질 수 있고, 해외에서 어떤 일에 대한 의뢰라든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생지 달이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제안, 그러면 주문서들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5월 8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이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예요. 예, 이날은 양지 환경에 개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느긋하게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을 맞이하시더라도 계속 대기를 타야 되는 일이 생겨요. 계속 대기하고 또 기다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가족이 아파서 같이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앞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음식을 드시러 가셨어요. 엄청 줄이 길어요. 또 평상시에는 30분이면 건너갈 만한 장소인데 길이 막혀가지고 막 1시간 넘게 그 장소에 버티시다가 신호등이 계속 길어져서 오늘 왜 이렇게 신호빨이 안 받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운의 영향도 있다는 거. 그리고 5월 9일은 정사일이에요. 천간에 우선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정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이 개수일관분들께서 태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고, 실제 이날 들어오는 금전이나 어떤 기회들은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정말 1,000원짜리 돈 주웠어요. 근데 내 돈 아니에요. 뒤에 사람이 그거 주워줘서 감사합니다. 쏙 주워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근데 내 돈 아니에요. 기분 좋게 그냥 다른 사람들 흘러가는 거죠. 또 희망적인 어떤 소식, 내가 지금 현재 투자 중인 어떤 코인이나 주식이 있는데 엄청 오를 거라더라, 이번 주에는 대박을 터뜨릴 거라더라, 이런 어떤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불확실한 뜬소문일 뿐이에요. 확실하게 어떤 문서가 돼서 나에게 결과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정형, 미래형,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일들, 누군가 그 책임져주지 않는 일들, 그런 무책임한 일들, 말들이 계속 뜬소문처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일에는 되도록이면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오늘 운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지금 현재 큰일을 성사 중이라는 거, 그리고 가벼운 일들은 그 큰일을 위해서 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들리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 알맹이만 쥐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개수일관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환절기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드시는 음식도 항상 건강관리 연관돼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은 항상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부터 좋은 운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주간 운세 때 더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